22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오늘 좁은 문이 뭘까? 우리 24절만 한번 전체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질문 끝에 꺼내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다른 대답을 명령 겸 하신 거죠. 우선 9장 51절을 좀 한번 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9장 51절을 좀 보십시다. 5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 본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잠깐 저를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음을 걸고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사실 오늘도 우리 안성교사님이나 또 인도네시아 형제들 또 최상익 선교사님 찬양으로 기도의 제목의 보고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그 이방 땅에서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존에서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에 대한 모든 결의가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 정도로 무슬림 국가인데, 저도 무슬림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사님들 그 집회를 하는데 새벽 우리보다 훨씬 이른 새벽입니다. 그 아주 전율스러운 그 음악이 온 동네를 왕왕 울려요. 그래서 야, 여기가 정말 이방 땅이긴 이방 땅이구나.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을 건다는 것은 사실 죽기를 각오하고 매일을 부딪히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뜨문뜨문 기도 제목 받고 보고를 들으니까 더 올해도 잘 넘어가시나 보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매일이 총알만 왔다 갔다 안 했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교회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걸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단한 찬양과 보고를 들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정말 이 아시아존의 가장 그 복음화가 안 된 흑암의 땅인데 중국도 아직 남았잖아요. 인도도 아직 남았잖아요. 우린 거기에 지금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가야 되겠죠.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예수님은 그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이제 죽음의 여행을 출발하신 겁니다. 그것이 9장 51절인데 우리 한번 전체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이 길은 사실상 이제 죽으로 들어가시는 사지에 이끌리는 길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을 좀 보십시다. 22절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로 여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기 뭐 전이 여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여행은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쉼과 안식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여행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 자체가 바로 이 여행길에 있어요. 자, 그런데 23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죠.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사람이 물었던 질문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늘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 늘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전체 본문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 우선 이 질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당시 랍비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유대인들이 왜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유독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알죠. 제가 저거 몰라서 묻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몰라서 묻는 경우는 한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어떤 나름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물을 때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가 대부분 좀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의도를 슬쩍 일부러 들키기 위해서 묻는 질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였던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기억나시죠? 언제 임합니까? 그건 때와 기한을 몰라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적어도 숙제 검사 언제 합니까? 라고 묻는 학생은 이면에 숙제를 나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그런 심리적 바탕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도 자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0.1%쯤 뭐 수치로 예를 듭시다. 그 안에 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엔 두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싫지? 아니다. 그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 세계에서 랍비들을 중심으로 매우 흔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문헌을 이렇게 조각조각 난 설명된 문헌을 찾아보면 이런 질문의 근본적인 속내가 사실은 정말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14만 4천이 맞는가? 이런 걸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집안은 또 우리 민족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굳건한 자손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요즘 적폐 하는데, 적폐 개념이 뭐라고 보세요? 혈통주의입니다. 아, 요즘 한국 사회가? 아니요. 한국 사회는 그 근거도 없는 혈통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무슨 민족이라고 보통 자청하죠? 단일민족. 정말 단일민족 같아요? 이제 그 말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한때 김보성 씨
이가 뭘 주장했죠? 의리. 그래서 뭐 그분이 광고 찍은 그걸 한마디로 광고 찍은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150만 조회가 막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그러한 그 혈족 관계, 선후배 관계, 친인척 관계. 그런데 이게 유대 사회에도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이었어요. 구조적 뿌리였어요. 이제 네덜란드 어느 그 문화 심리학 박사가 93년도서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 이제 물론 스토리는 가정을 하고 각 나라 글로벌 기업 40개국에게 매니저들에게 설문을 보낸 거예요. 친구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던 친구가 사람을 치웠어요. 근데 음주 운전이었어요. 옆에 동승했던 친구가 술을 안 먹었다고 증언만 해주면 아주 가벼운 형을 구류도 안 되고 받고 나올 수 있는 이제 범죄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당신들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이게 뭐 간단한 이제 가상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캐나다가 96% 나는 절친이라도 그 사실을 말할 것이다. 이거 아주 의리 없는 나라죠. 캐나다가 96%.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이 90%.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이 60%. 한국은 아직도 안 나와요.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가 40%. 한국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놀랍기도 한국은 가장 꼴찌인 40위를 했습니다. 26%. 나는 말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이 가장 의리 있는 나라로 꼽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못지않게 더한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 그 동질성 또 민족적 뿌리 이것은 토라로부터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고는 스토리로도 상상을 못해요. 소설로도 그런 소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는가? 이제 오늘 사실상 본론 겸 주제가 될 텐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어디가 강조점인지 잘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런데 어디가 강조점일 것 같습니까? 그거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좁은 문 아닙니다. 힘쓰라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과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문에는 매우 미세하긴 하지만은 상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7장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비시켜요. 그리고 생명과 멸망을 대비시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을 얻을 것인데 라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좁은 문의 개념은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문의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생명, 멸망.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은 이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오로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좁은 문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힘쓰라라는 말이 간단치 않은 이야기예요. 이 말은 올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생명과 인생을 건다 그 뜻이에요. 올인한다. 이거를 전쟁 개념으로 표현을 했는데 분투, 싸우다. 오전에는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저녁 예배 때는 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과 대척되는 모든 것들과 뭐하라는 얘기냐면 분투하고 싸우라.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마귀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늘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걸 항상 그 인식이 무뎌져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면 그냥 기독교가 선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신학의 오류와 혼란이 이 시대를 또 교회 성결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아주 지략과 싸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기 힘쓰라라는 말은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격렬한 단어입니다. 올인하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길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따르는 길을 우리가 따르면서 정말 주님처럼 자기 목숨 걸고 올인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인하고 있는가. 올인한다는 말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주 쓰는 표현이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거 외에는 더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번 그런 차원에서 죄송하지만 묻습니다. 올인하고 있습니까? 올인하고 계세요?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그 올인하는 방법은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아니, 새벽 얘기만 하면 왜 웃어요? 응? 하도 얘기해서, 예, 부족해요. 더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깨우지 않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현과 태도를 보시면요. 참 온유한 분이긴 하셨는데, 한 번도 말랑말랑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탕이 말랑카유인데, 오늘 그 저기 선물에 그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빼먹었는데, 전도 약봉지에 그 들어있더라고요. 말랑카유. 근데 주님은 물렁물렁하게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매우 이 길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심지어 모든 가족도 버리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아, 알았어. 힘쓰라는 거 하여간 뭐 올인하라는 얘기 아니냐. 오케이.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좁은 문. 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저기 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뭐, 그, 용인에 있는 신학대학원 정문에 세워진 좁은 문 조각입니다. 지금 누군지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예, 아마 신학생이겠죠? 이게 신학대학 정문이니까. 나는 저 문을 보면서 참 그 혼자 많이 웃었던 게 문은 좁은데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넓어. 다 터져 있어. 다른 사진을 하나 볼까요? 예. 원래 전체 그림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 누구라는 조각가가 만드신 건 여기 이제 통짜돌입니다. 저런 크기의 통짜돌을 한국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이제 그 신대원 정문 앞에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돈 많이 들었대요. 글쎄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의 의미는 저런 의미일까요?
저는 뭐 저 조각 자체를 저 예술품으로 그냥 그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게 뭐 더 이상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의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우선 이 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좁다라는 말은 공간적 개념이죠. 공간의 협소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또 쓰여지는가 하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0장 7절 다 같이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환란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죠.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이 환란이라는 말이 좁다라는 뜻, 크로노스라는 뜻이에요. 크로노스, 즉 스테노스. 이걸 크로노스, 스테노스를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좁은 문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즉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비적 표현인데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뭘 위해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좇을 때 겪게 될 많은 고통들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숨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여기 집주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에서 에게이로 이 일어나다라는 말은 부활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부활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말론적 차원에서 모든 그림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 밖에서 벌어진 상황과 문 안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문 안은 집안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집주인은 누굴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자, 이건 좁은 문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나 넓은 문처럼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선교와 전도와 복음 선포는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긴박성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나면 이 불이 이렇게 났는데 이제 거기서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러고 불에 대한 경고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외마디로 비명을 속에서 찢어내듯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질러서 안 되겠죠. 더 크게, 더 강렬하게 불이야! 이 정도는 소리를 쳐야 정신이 나겠죠? 이거는 우수우시라고 한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가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회의 긴박성이에요. 이게 다행히 참 우리 삼일교회가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기억하기로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끈을 늦추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교회가 적자가 나도 여느 때보다 수입이 줄어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선교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자녀들을 청년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해야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해야죠. 이게 뭐예요? 복음 선포에 대한 긴박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예요. 왜?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회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열려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시죠?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 심정과 삶을 올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쿠바에 단기 선교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지원했어요? 쿠바 땅 가보시면 와, 매력적이에요. 인도네시아만큼이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순수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열렬하고 수용성이 좋고 그냥 한 1년은 교회 텅 비우고 전부 나가서 온 세계를 그리고 밟고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뭐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현실적인 삶이 있는데 그 정도로 복음 선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시기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다. 이 기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문을 사이에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어떻게 극명하게 표정이 갈리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문 밖에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 앞에서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해와 문화 속에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뭐예요? 한 공동체란 뜻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서 지금 못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주장해요. 우리는 주님하고 한 식탁에서 먹기도 했고 마시기도 했는데 또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아,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칭합니다. 26절 초반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래요. 너희가. 너희는 누굴 가리켜요? 문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맞죠? 문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상징적인 대표로 해서 너희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에도 소설로도 자기네들이 구원 못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자, 2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날 따라. 야, 여기 참 무서운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호소하는 문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적도 행했겠지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인가 가르치기도 했겠지만 나랑 그 삶을 공유하거나 나를 따른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지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랍비 세계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가장 문제점이었어요. 생생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뚫고 들어가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올인에 대한 선한 반응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 너희들 모른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시커먼 신앙생활 해놓고 훗날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이 고백만큼 인류가 회복해야 될 최고의 지혜가 없어요. 믿습니까? 네? 진짜 알미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지식은 가짜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삶은 가짜예요. 주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종교인으로서 얼마든지 흉내도 내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요 늘 실수하지만 오늘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종으로 내 온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해 붙잡고 드리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 자를 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어서 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분명 이들이 볼 게 뭐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는 걸 본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본대요. 근데 정작 그걸 보는 이 사람들은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들과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있을지라도 구원의 문제로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혈통이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원래 누가 복음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을 향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음은 누구에게 2인칭으로 쓰여졌습니까? 데오빌로 가카요. 데오빌로 가카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데오빌로 가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모든 일대기를 자세히 써서 알리노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서서히 누가의 하나님 나라의 통전적 시각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자꾸 넘어가야 돼요. 일본으로 넘어가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고 미얀마로 넘어가고 자꾸 복음은 이 생명이 흘러서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누가적 관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누가가 세 가지 사실을 집주인이 말하고 있는 걸 소개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들이 첫째 성경을 잘 보세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을 집주인이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개가 뭐죠?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을, 이게 진짜 최종적 잔치상이에요. 잔치에 이방 민족을 앉힌다 그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온 땅에 시대를 넘어 역사를 넘어 지역을 넘어 확대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누가는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준엄한 고발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20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선교의 이 흐름, 성령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선교를 다니면서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근데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정글의 나라들이 또 아프리카, 특별히 지금 아프리카의 부흥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그 어둠의 땅, 병든 땅에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린 타야 돼요. 주님이 파도를 일으킬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바람과 특별히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이 파도를 타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기회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넓은 문이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 모든 개개인에게 부여된 사명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온 생애를 올인하는 저와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